모사야, 모사야, 밥 차리자. 오늘은 매콤한 밥도둑 황태채 볶음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황태채를 먹기 좋게 손으로 찢어준 뒤 다시마 우린물에 적셔줍니다. 이렇게 하면 감칠맛이 살아나고 촉촉해집니다. 다시마 물에 부드럽게 적셔진 황태채는 물기를 꼭 짜주셔야 합니다. 무사야, 물기를 짜는 황태채에 전분을 넣어 잘 섞어주자. 전분 두 큰술을 넣고 섞어주면 윤기도 나고 쫀득한 맛이 됩니다. 팬에 기름을 두른 뒤 황태채를 볶아줍니다. 기름에 코팅하듯 2분 정도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볶아주세요. 볶아진 황태채는 그릇에 덜어 식혀줍니다. 이제 양념장을 만들어 볼까요? 고추장과 고춧가루, 진간장 한 큰술, 미림이나 맛술 한 큰술, 까나리 액젓 한 큰술과 매실액 두 큰술, 다진 마늘 한 큰술, 조청이나 물엿 세 큰술을 넣어주고 다시마 우린물 100ml를 부어줍니다. 팬에 양념장을 부은 뒤 바글바글 끓여 양념장을 졸여줍니다. 양념장이 졸여졌으면 불을 끈 상태에서 황태채를 넣어주자꾸나. 불을 끈 뒤에 황태채와 양념장을 섞어주기. 이걸 꼭 기억해주세요. 그래야 오래 둬도 딱딱하지 않고 부드러운 황태채가 된답니다. 양념이 고루 입혀졌으면 마요네즈 한 큰술을 넣어보세요. 참기름 살짝 둘러주고 통깨와 대파도 송송 썰어 넣어주면 맛있는 황태채 볶음 완성. 이거 하나 있으면 물 말아서 밥 한 고기 뚝딱. 밥도둑 맞죠? 오늘 또 무사하셨나요? 맛있게 드세요.